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는, 예, 덕수에 있는 아네스다육에 제가 왔습니다. 저 뒤에요? 다남꽃만큼 해요? 립스틱. 예, 앞에는, 원종, 아니, 묵은동이, 아이, 다 원종이래. 묵동, 립스틱, 15,000원. 어우, 완전 묵었어요? 예, 묵은동이 립스틱, 15,000원이고, 얘네는 2만 원이라는데, 아우 세상에, 그쵸? 어우, 다남꽃 이 정도를 다남만큼이나 1년만 키워봐요. 1년 반 키웠어요, 솔직히. 영상 한번더날 혹시 봤어요? 네, 캠핑장에 립스틱, 어우, 나갈 겁니다. 이제 이 정도 대단히 커요, 2만 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봐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그 덕수에 있는 아네스다육에 왔고요. 이 야생 콜로라타가 저희가 한 두세 달 됐나요? 예, 그냥 커팅했어요. 자고 나오는 거 봐봐. 아유, 세상에. 그리고 얘네는, 예, 커팅 안한 애들. 야생 콜로라타. 그리고 얘네는 그때 제가 왔을 때, 내 보는 앞에서 코털가위가지고 턱턱 자르더라고요. 그 코털가위가 적시막이 가장 좋다고 하시면서, 어우, 가위 들고 당기면서 막, 그 여름 두달 나고 조금 웃자라 보이는 아이들을 저거덕 자르더라고요. 요 세상에. 자, 그리고 얘네들이 뭐 위에 애들이에요. 위에 애들이 따로 크고 밑에 자구가 따로 크고. 아유, 다 봤죠? 자, 그다음에 이너미스 향기가, 얘 꽃향기도 우리가 요즘에 버클리 꽃향기 좋다 하잖아요. 아유, 버클리도 좋지만 야도 버클리 못지않아요. 이너미스 3만 원, 야생마리아 2만 원. 그리고 제가 이 앵수정, 이야, 세상에, 이렇게 키우려고 한판 샀더만 다 얼었어요. 아우, 나 눈물 나와요. 예, 개화동에서 얼었어요. 한 개나 두 개나 건질까 모르겠네. 예, 앵수정, 얘를 내가 막한판쫙 키우려고, 뽐나게 키우려고 했더만, 예, 참 어려움이 많아요. 올겨울에 추워가지고. 예, 화미가리 12,000원, 불레공포도 12,000원, 베누스타 12,000원. 얘가 그렇게 이쁘죠? 어우, 세상에, 앵수정. 어우, 이렇게 키우고 싶었는데, 그죠? 이렇게 한 판을 사서 키우고 싶었는데. 자, 여기는, 예, 그 덕수에 있는 아네스다육에서, 예, 쭉 영상 소개해드릴게요. 핑크라운드 7,000원. 어우, 세상에, 얼마나 무거워요? 잠시만요. 자, 하나 둘셋 짠. 이 정도 묵등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4년 5년 막. 어우, 세상에, 완전 묵등이. 그리고 얘도 그래요? 어우, 세상에. 잠시만요. 핑크라운드 7,000원. 짠짠짠짠짠짠짠. 끝내주죠? 목둥이. 어우, 자, 누가 7,000원이야? 아유, 난또 7, 에이, 자, 블루서프라이즈 5,000원. 색감이 받으면 진짜, 어우, 세상에. 잠시만. 롤리폴리 8,000원. 자, 깜놀, 놀래, 준비하셨어요? 하나, 둘, 셋, 짠짠짠짠. 독일 샴페인. 어우, 대단합니다. 독일 샴페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노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스노키요? 예, 맞아요. 키우면 되죠? 자, 샴페인 군생 묵은 완전 묵동. 예, 4만 원.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본 라즈베리요? 어머, 세상에. 그, 우리, 저기 언니가 합식했더만, 걔가 일본 라즈베리인데, 응? 우리 키팅장에 언니가 합식해서 그 영상 올렸던데, 응? 야가 일본 라즈베리. 군생도 있고, 얼굴 외두짜리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얘요. 예, 챌린저 스토리. 야는 대부분 다 철화되죠, 챌린저 스토리. 아리에스 만 원. 그 다음에 아리에스 만 원. 어머, 세상에, 라즈아가가. 아유, 세상에, 그죠? 지금, 여기는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 자구가 뿡뿡뿡 나와서 다 금이에요. 금. 어우, 세상에. 얘, 야, 이름이 뭐예요? 얘요? 마리아. 아우, 참. 저희 라자가 한 번만 다 해. 아우, 우리 애들도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물이 다 빠졌어요. 나그 얘기 또 할게.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예, 얼어 죽을까 봐 온도를 막 높여가지고 물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혹시 우리 그 대표님 어우, 내거 영상 아까워서 못 찍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라자가가 작년 이맘때 이렇게 생겼었는데 물이 다 빠졌어요. 아유, 속상해. 자, 데메테르 7,000원. 다른 집에 와서 막. 어우, 나, 그, 할수 없어. 막, 사실은 사실이니까. 택튬 8,000원. 자, 맞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살짝 돌아서 저쪽 반대로 가는데, 여기는, 예, 덕소.
있는 아네스다육의 영상을 담고 있고요. 두 분이서 알콩달콩하게 매니아 하시면서 농장을 운영하셔서 그 저희 구독자님들이 붙여준 닉네임이요. 다육이박물관. 왜냐하면 옛날 원종이 다 있고, 예, 모주가 다 있고, 자구를 다 여기서 금덩어리나 원종 같은 경우는 매우 다 자구 생산을 자체해서 해서 구독자님들께 소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 이쪽에 어떤 거요? 어우 세상에 그 있잖아요. 코노피듐, 리톱스, 메센류죠, 메센류. 이런 게다 여기서 그 여자 사장님이 자체 발광이 아니고 자체 부비부비 다 해갖고 씨방해서 전부 다 여기서 생산하는 과일 코노피듐 리톱스를 생산하는 농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히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품종도 혹은 양도. 자, 그다음에 이어갑니다. 자, 여기 어우 세상에 야는 춥다고 조금만 온도 올리면 이렇게 아우 얘 크지 말고 어디 뭐 젤리가 돼야지. 너왜 컸니? 그죠? 예,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어우 얘네들은 진짜 사정없이 커요. 여기가 난로 근처거든요. 난로 근처니까 아우 이렇게 해서 젤리나 되지. 어떻게 저렇게 컸대? 애기들이 온천지 치맘이니까 여기 다남다육맘은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창금 3만 원, 창금 무지 3만 원, 얘네들은 10만 원. 다 샀어요? 나도 샀어요. 자, 그리고 일렉트라. 예, 그리고 얘네는 어머 세상에 저 몽블랑이 여기도 있어요? 감춰놨어요?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예, 젤리되는 거. 아까 이름이 안 보인다고 했더니 마리아 3만 원. 끝내주죠? 자, 스터닝 15,000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어우, 판매 완료요? 어우, 누가 여기다 맡겨놨나 봐. 자, 킴비즈 3만 원. 그렇게 조그맣고 비리비리 하더만, 그죠?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얼마예요? 킴비즈? 3만 원. 3만 원, 3만 원. 자, 얘네들은요, 아이시 그린. 얘네가 아이시 그린. 얘네는, 아메티스트. 아메티스트. 자, 그리고 진짜 이쁜 신상 레드스핀 쳐라. 3만 원. 괜찮았어요? 네. 어우, 이뻐요? 대단해요? 예. 신상 레드스핀 CR. 철화죠, 철화. 생장점이, 예, 있다는 거고, 얘도, 어우, 이쁘네. 그죠? 레이시나, 얘는, 안 팔아요. 화이트 해보니. 자, 그리고 카이노스 금. 어우, 제가 생얼 샀다가 금이 어떻게 됐어요? 어우, 세상에. 금이 3개가 나왔어요. 돈 벌었어요? 생얼은 7,000원이었고, 금은 2만 원이니까, 예, 팔리면 돈이에요. 쟤도 팔까요? 네, 팔아서 기름값 보태요? 아유, 키워야지. 키우는 재미가 더 솔솔해요. 아니에요? 돈 버는 재미가 더. 블랙 사파이어 10,000원. 자, 독일 샴페인 CR. 나 샴페인이 철화 처음 봤어요. 15,000원. 자, 피에트 금 2만 원. 어머 세상에 꽃이 너무 이쁘죠? 나도 피에트 있는데 가서 한번 봐야 쓰겠네. 꽃이 피 어머 나 처음 봤어요. 어머 진짜 이쁘죠? 피에트 금 2만 원. 어우 대단해요. 자, 얘 이름이 긴 잎적성이었던 것 같은데 짧은 잎적성이었나요? 네. 자, 그리고 얘는 앙팡 금 10,000원. 자, 그리고 얘요. 어머 명찰이 없는데 얘가 그 펄본베르크 금. 가격을 한번더 물어보세요. 펄본베르크 금이 8만 원에서 10만 원대까지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아우 그게 조금 더 너무 커서 구독자님들이 조금 작은 걸 원하셔서 출하 때가 아닌데 출하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펄본베르크 금. 어우 색깔 끝내줘요. 대단해요. 라즈아가 얘네들은 얘가 금인데 금종자에서 나온 무지. 예, 금에 가까워요? 아유, 금은 요거. 예. 자, 그 다음에 비앙카. 예, 비앙카. 그리고 제가 여기는 영상 더 길게 안갈 거예요. 조금만 더 가요. 아유, 세상에. 예, 러우. 아유, 내가 러우 소리를 못해요. 아유, 참, 댓글로 막, 예, 러우. 자, 그 다음에 얘는 다 모주예요. 대단한 모주. 예, 모주 구경하시면 되고, 여기는 덕수에 있는 아네스 다육입니다. 자, 그리고 모주 뒤에, 어우, 세상에. 왕왕왕왕왕왕. 철화죠?
철화죠? 어머 세상에, 야는 이름이 뭐래, 그죠? 아우 세상에, 대단히 멋있어요. 화분까지 끝내줘요? 예,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얘네는 아이보리죠? 10만 원대. 아이보리 여기서 직접 다 농사 지었대요. 입꼬지로. 아우 세상에. 아우 입꼬지로 이렇게 몇년 키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네들이요? 예, 완전 인삼 뿌리처럼 생겼잖아요. 아유 세상에. 몇 년을 키워? 평균 7년에서 8년 이상. 예, 7년에서 8년 이상 키워서,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작품처럼 된 아이들이에요. 아까 아이씨 그린이 묵으면 이렇게 생겨요. 진짜 이쁘죠. 맞아요. 제가 뿅반에서, 예, 백미. 어우, 화분이요? 얘가 스누키, 스누키. 어우, 진짜 이쁘죠? 예, 우주목, 예. 어우, 잠시만요. 여기 가야지. 하나, 둘, 셋, 짜자자자자자자. 다빈치 코드, 7,000원. 예, 구경 마음 편하게 하셔요. 조금만 짧게, 길게는 안 가요. 예. 그리고 동미인 철화. 예, 제가 동미인 합식한 게두개 있잖아요. 러우, 노랑, 금. 5만 원. 어우, 세상에. 자, 여기는, 덕수에 있는 아네스 다육에서 지금까지 영상 구경했습니다.